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눕시다. 좋은 남자 됩시다. 좋은 여자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로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여러와 같은 상황이 있으므로 두 번 정도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네 번째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여자들만 따라 합시다. 시작. 여자는 남자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목이자 정답이에요. 이 말은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는 남자가 변화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끔 변화될 때가 있지만 여자가 변화시키겠다고 노력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남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적상의 남자지 남자가 아닌 애들은 가끔 변화가 되지만 진짜 남자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하나님만이 시키신다 이렇게 믿는 게 더 낫고 또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더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방식대로 상대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은 어떠느냐?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 이렇게 여자들도 실망하고 남자들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잘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이것저것 잠깐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그게 뭐로 들리냐면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좋은 선의로 접근했는데 남자는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반응을 보이니까 여자가 상심하는 거죠. 여자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또 이렇게 여자가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리면요, 남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면 남자들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자는 열 더 받죠. 나는 지금 심각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감정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내 감정을 하나도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아. 나를 맨날 무시해. 이런 감정이 대수롭지 않다고? 나는 지금 심각한데?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개 이게 남자, 여자가 엇박자로 맞기 시작하면은 하여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싸움만 벌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결국은 머리 자르고 뭐 남자들 뭐 그죠, 새벽기도 나와서 2시간씩 울부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남자의 욕구나 여자의 욕구나 뭐 전체적인 부분으로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리 채워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먼저 채워져야 될 거. 이건 무조건 채워져야지 그 다음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 제일 차운 게 먼저 채워져야지 그 다음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기 쉽게 만들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남자에게는 차인표라는 탤런트가 있지 않습니까? 차인표를 신씨로 바꿉시다. 신인표. 신인표가 필요합니다. 신인표. 그다음 여자에게는 이게 거울 잘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관이경, 그래서 관이경이라는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신인표는 뭐냐 하면은 그 앞머리를 딴 건데 첫째가 신뢰, 두 번째가 인정, 세 번째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뭐냐 하면 신뢰감을 보여주는 거, 신뢰해주는 거, 두 번째 남자를 인정해주는 거, 신인, 세 번째, 표현하는 거. 그죠? 자기 느낀 걸 그냥 표현해 주는 거. 그러면 남자는 채워집니다. 여자들은 세 가지가 또 있죠. 관이격이라고 하죠. 첫째가 관심을 보여주는 거. 두 번째가 이해해 주는 거. 세 번째가 경배해 주는 거. 여자는 거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해 주는 거. 이 경배해 주는 거 쉽게 말해서 공주, 공주병이에요, 공주병. 막 이렇게 경배해 주고 막 부르르 떨고 막 이러면은 그게 채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맞아야지, 그죠? 남자가 채워지면, 남자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면, 그 남자는요,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경배해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자들이 남자 걸 채워주면, 남자가 여자의 요구들을 채워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남자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해주고 경배해주면 또 여자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야 돼요. 선순환으로 돌기 시작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는데 이게 한번 악순환으로 잘못 맞기 시작하면은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서로 상처가 됩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깨진 관계들 선순환으로 돌려버립시다. 그죠? 내가 신뢰해주고 인정해주고 표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관심과 이해와 경배를 받아냅시다. 여자들. 그죠? 남자들. 내가 관심과 이해와 경배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꼭 필요한 신뢰, 인정, 표현을 받아냅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과 다윗의 스토리 아닙니까? 나발이 이제 부잣집 사람 아닙니까? 나발 이름 자체가 이 바보란 뜻이거든. 나발. 그래서 우리도 벌써 이름이 좀 뉘앙스가 이스라엘 말은 모르지만 나발 뭔가 좀 멍청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발이에요. 나발이. 그죠? 나발. 그 영어나 한국말도 이렇게 어감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 그 수업 시간 들어왔더니 자꾸 선생님이 모조리 모조리 그러더래요. 모조리가. 근데 머저리티를 모조리로 들은 거거든요. 머저리티나 모조리나 뭐 뜻은 비슷하잖아요. 전체라는 거. 그죠? 별로 안 웃긴가 보잖아. 되게 웃기던데. 머저리나 모조리나 그죠? 머저리티나 뭐 이게 비슷하게 들리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언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발, 멍청이 그런 뜻이거든요. 멍청이. 다윗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폭언을 가해요. 다윗이 분노했죠. 잘 보세요. 남자가 언제 분노해요? 신뢰하지 않을 때 분노한다고. 지금 자기 딴에는 나발의 물건 전혀 손대지 않고 보호해줬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다윗은. 근데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그죠? 25장 7절 보세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죠? 이렇게 내가 신뢰감을 보이려고 이렇게 잘 보호해줬는데 다윗에게 신뢰감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나발은. 그리고 그렇게 보호해줬다는 걸 또 두 번째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나발이 다윗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뇨?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실제로 몰랐겠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제일 바보가 뭐냐면 남자들 비웃는 거예요. 남자들은 비웃으며 피가 뜨거워져요. 나중에 꼭 보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적을 뭐 때문에 그걸 어그레시브하게 만들어버립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상대를 왜 공격적으로 만들어요? 될 수 있으면 재우는 게 낫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상대를 갖다가 자꾸만 뜨겁게 만드는 거야. 더 은혜받게 만들고, 그죠? 부흥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사기가 충천하게 만들고, 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땠습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다윗에게 지금 읽었잖아요. 뭐 설명해 주는데, 신뢰감을 표현하고, 당신 정말 능력인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가 다 표현하잖아요. 신임표. 그러니까 아비가일 배우라고요. 여자들 무조건 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을 연구해야 돼요. 혹시 영어로 이름 짓는다면 아비가일 이렇게 이름 짓고 이 아비가일만큼 제가 볼 때 지혜로운 여자가 없어요. 이거 살아있는 지혜예요. 살아있는 지혜. 그러니까 32절부터 35절까지 다윗이 또 여자로서의 가치 다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관심을 표명해 주고 그의 상황을 이해해 주고 최고의 경배가 뭡니까? 남의 부인되었던 아내인데 부인되었던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경배가 있어요. 처녀 다섯 명 보내가지고 그죠? 자기 부인으로 삼게 만들고 참 여자가 쉬워하는 거 봐요. 여자들 이 41절 보니까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니까 그러면서 또 급히 일어났대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자 다섯과 함께 다윗의 아들 따라가 그날 밤에 다윗의 아내가 돼버렸어. 아, 이 가증스러운 여인. 그러나 또 우리 이해해야죠. 이해. 또 오죽했으면 이랬겠나. 하여튼 나는 기분 나빠. 하여튼 여자들의 이중성. 아, 이게 참 역겹지 않아요? 뭐 사환의 발을 그러고서 또 1년이나 버티지도 않고 또 가고 아, 다 좋다 이거예요. 뭐 성경에서 인정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봅시다. 어쨌든 간에 아비가엘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짝이 맞잖아요. 그죠? 이 여자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표현하고 하니까 남자가 관심을 갖고 이해해주고 경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본문은 굉장히 짝이 잘 맞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살면 돼요. 다윗과 아비가일 같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 그죠? 전혀 뭐 이렇게 배경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모습으로 바꾸는 대화법. 이걸 우리 배워야 된다고.
그럼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남자는 관심을 주고 여자는 신뢰를 주라. 신인표, 관이경. 첫 번째죠. 신뢰를 주고. 남자는 관심을 여자에게 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신뢰를 주라.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면은 여자는 만족을 느낍니다. 여자에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여자들 말하는 거 봐요. 저 남자 내게 관심이 있는가 봐. 이런 말 많이 쓰죠. 남자가 그런 말 쓰는 거 봤어요? 저 여자 내게 관심이 있는가 봐.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기생오랩이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저게 미쳤나 이러죠, 남자들은. 자꾸 실금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 미쳤나 왜 자꾸 쳐다보나 이러지. 그거 좋아하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가 와서 자꾸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는 남자는 거의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왜 저러나 저거. 그렇게 내가 얘기하잖아. 여자들이 처음에 남자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미친 거예요 그거는. 그 남자들 아무도 안 좋아해 그거. 아, 제가 얘기했잖아.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죠? 호적상 남자인데 여성 같은 애들은 빼놓고 진짜 남자는 그거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 여자들은 관심을 굉장히 기쁘게 여겨요. 기쁘게 여긴다고. 그래서 미혼일 때 처음 만났을 때는 관심을 보여주는 게 남자들에게 참 중요해요. 관심.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관심을 보여주죠. 왜?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머리의 변화, 옷의 변화, 기분의 변화, 가방의 변화. 다 남자들이 반응해 주죠. 그죠? 근데 평생 그거를 기대하면 여자들 속았지. 그거를 누가 미쳤다고 그걸 반응을 보여요, 그걸? 그러니까 처음, 처녀 때 이렇게 데이트할 때 보면은, 머리카락 조금만 바꿔도, 핀 하나 바꿔도, 핀이 바뀌었네, 머리가 바뀌었네. 그때는 뭐, 딴 건 안 보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관심을, 옷도 변하네, 화사한 봄이야, 봄의 여왕이 나타나셨네, 뭐 이러고. 기분이 울적하면 울적해, 뭐 그러고. 기분이 오늘 좋네? 밝아보여, 뭐 이러면 다 반응을 해준다고요. 가방 지난번하고 다른 색 가방이네. 이게 어울려. 뭐 저게 어울려. 뭐 체크무늬네. 이거 짝퉁이지 아니지. 뭐 이러면서 약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반응을 보여주니까 여자도 신나죠. 저기 관심 가주니까. 아, 내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유능하고 외로운 여자들이 있죠. 되게 이거 유능한 여자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은 가고. 그 유능한 여자들과 외로운 사람 뭐 누가 있을까요? 유능하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어폐가 있어요. 뭐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뭐 아니면 또 잘 못나는 뭐 교사들도 애들 가르치기 바쁘잖아요. 뭐 승무원 이게 많은 할 일이 많은 바쁜 여자들 있잖아요. 바쁜 여자들은 마음속에 욕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관심 가져주는 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승무원 같은 사람은 외국 여행을 자주 다녀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그럴 때 남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쉽게 넘어가요. 비행 떠나기 전에 전화 걸어주는 거예요. 잘 다녀와요. 도착하자마자 휴대폰 딱 켜는 순간에 전화가 와요. 저 도착했나요? 그리고 또 공항에 와가지고 무슨 고물차라도 끌고 와서 픽업해주면 미칠라 그러죠. 그냥 그죠. 또 안부 전화 걸고 대개 이렇게 하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간다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는 누구죠? 백수밖에 없어요. 백수밖에.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살죠. 여자는 약사고 남자는 셔터맨이고. 이제 거의 그래요, 거의. 그 짝이 맞게 돼 있죠. 왜냐, 여자가 유능하니까 그 유능한 사람은 관심이라는 건 그 허기짐이 있거든.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남자는 유능한 남자가 아니에요. 백수라니까, 백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대개 여자들 유능하면 남자들 무능해요. 그러니까 무능해지는 게 아니라 무능한 남자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잘 맞춘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유능하고 여자도 유능하면 피곤해 어떻게 삽니까? 그죠? 또 그런 사람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남자들도 필요한 거겠죠. 어쨌든 간에 유능하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특이한 남자가 나온다 그러면 좋겠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하여튼 간에 유능한 여자든 무능한 여자든 여자들은 첫 번째 필요한 게 관심이라는 거. 관심. 이 관심 가져줘야 돼요. 관심. 두 번째 넘어가면 남자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여자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여자를 중심으로 살피는 게 더 재밌는 것 같네요. 여자는 감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죠? 막 대화 중에 보면 90%가 감정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증할 때 한번 들어봤죠. 그 사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감정의 변화예요. 내가 아침에 깼을 때 이런 감정이었는데 누굴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었고 밥 먹으니까 감정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 사람 만났더니 너무 반가웠어. 또 어떤 사람이 너무 기분 나빠서 전부 다 감정의 변화만 간증을 하고 있어. 남자들이 나왔을 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믿었어? 안 믿었어? 누구를 만났는데 뭐 무당이 변화됐어? 안 변했어? 다 사건이에요, 사건. 남자의 관심은 사건에 있고 여자의 관심은 감정에 있다고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그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공감하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죠? 공감하고. 여자가 감정 표현했을 때, 아, 그랬니? 공감해주고. 그리고 잘 모르면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하더라도 경청. 말은 경청이라 그러는데 듣는 척. 이게 제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듣는 척. 그러면 여자들이 무슨 느낌을 받느냐 하면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아, 내가 저 남자한테는 이해당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은 실제로 남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짜로 이해가 안 돼. 여자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는 다 모순투성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남자는 이해 안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죠. 그리고 아주 나쁜 놈들만 이해도 안 되면서 마치 이해되는 것 같이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남자는 여자들이 다 차버리고 아주 비열한 녀석들만 이렇게 다 이게 이 세상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자들이 하는 행동, 남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해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비싼 화장품 쓰는지 남자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3,000원짜리나 3만원짜리나 우리 똑같아요. 향내도 비슷하고. 난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뭐 비싼 화장품 발라가지고 피부가 달라져. 달라지긴 뭘 달라져. 그 피부가 그 피부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뭐 아이크림 발라가지고 피부가 뭐 주름이 없어.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요. 더 생겼지. 늙으면서 더 생기지. 뭐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별히 할머니들이 그 아이크림 그 10만원짜리 그 바른 거. 할머니가 바른다고 펴져요, 그게. 아, 나 흥분하면 안 되죠. 이게 왜 이러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여자들 하는 행동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리고 왜 비슷한 옷을 자꾸만 사는지. 새 옷을 사는데 맨날 똑같은 옷만 사, 똑같은 옷만. 새 옷이래요. 내가 봤을 때 엊그제도 봤던 건데. 판다 똑같은 거예요. 롱코트 좋아하네, 맨날 롱코트. 바지 좋아하네, 맨날 바지. 색깔도 약간의 컬러 변화. 난 물 빠진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새 거래, 그게. 그치, 옷은 맨날 새로 사는데, 보면 맨날 똑같은 옷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밤중에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화장품을 발라요. 난 그리고 자는 줄 알았어요. 또 그걸 벗겨내네요. 아니, 세수할 걸 왜 발라, 나. 그 남자들 이해가 돼요, 그거? 남자들이 일단 바르면 끝이죠. 아까워서 그걸 왜 벗겨내요? 저는 그 화장품을 한번 바르고 난 다음에 세수도 안 해요. 그 아까워가지고. 그 얼마나 많이 발랐는데 그걸 세수를 왜 해요? 그래서 이게 땀이 나더라도 참거든요. 화장품이 아까워가지고. 여자들 이해를 못하겠어. 뭐 발라놓고 또 세수를 하대? 그 뭐하러 발라요, 그러면?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또 이해시켜주는 여자도 없어.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 보면 눈이 되게 예뻐요. 그죠? 눈이 되게 예쁜데 어느 날 갑자기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어. 그 예쁜 눈. 쌍꺼풀을 다 좋아하는 자인가 봐, 남자들이. 물론 좋아하는 남자도 있겠지만 수술한 쌍꺼풀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자연미 있는 걸 더 좋아하지.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수술했구만. 이 찔린 여자들이 고개 숙이고 있잖아. 언제 했어요? 얼마 주고 했어 거기에? 이해가 돼요? 그 이해가 되냐고. 왜 그 예쁜 눈을 수술해가지고 돈 들이고 망치냐고. 아, 눈만이래요? 제일 그런 게 뭐냐면, 남자 중에서 여자 파마한 거 좋아하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그 돈 들여가지고 왜 머리카락 망쳐놔? 뽀글뽀글 해가지고 무슨 니그로 같이 만들어 놓고. 왜 그러고 나타나냐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해가 돼요? 남자들 이해되는 남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게 힘든 거죠. 그래도 힘든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갖는 거, 그거는 그래도 쉬워요. 관심 갖는 건 쉬워요. 두 번째, 이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거의 도사가 됩니다. 이해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게 마음이 좀 무뎌져야 돼요, 남자들이. 남자가 예민해져가지고 그걸 잠깐 논리로 따지면은 여자만큼 모순, 투성이가 없어요. 그거 남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이해 안 된다고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죠? 하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넘어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 알아가면은 또 이해가 되겠죠. 참, 얼마나 공허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요, 여자 얘기인데,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고 신뢰감을 주고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인정해줘야 돼, 인정.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이란 건 뭐예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 남자는 여자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야 돼, 인정. 여자들이 그럽니까? 어디 좀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이 남자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죠. 아, 이게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잠깐 변화,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애정이 없으면 뭐 쓸데없는 남자, 지나가는 남자를 뭐하러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사랑하니까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껴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그죠? 나를 무시하니까 이 여자가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여자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변화를 구하지 말고 대신 변화될 수 있는 환경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지어낸 얘기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는 여자겠죠.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는 남자겠죠. 어떤 기사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을 뚜벅뚜벅 하고 있는데 어떤 높은 송에 용에게 갇힌 공주가 있었어요. 이게 뭐 서양적인 배경이니까 용에게 갇힌 꼭 탑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공주가 갇혀 있었어요. 그를 구해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생겼어. 그러니까 기사지. 그죠, 기사. 그래서 목숨 걸고 칼로 용과 싸웠어요. 확 싸워가지고 공주를 구출해냈어요. 남자들한테 이런 히어로에 대한 그런 그 신화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누굴 구해내야지. 남자들이 다방구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굴 구해내야지. 누굴 구해내는 거. 여자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구해낼 때 그것만큼 남자들이 희열이 없어요. 그죠? 굉장한 희열이라고. 주로 그 남성들의 경기도 보면 되게 뭘 구해내는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 여자들 구해내는 거에서 착안한 거라고 다. 구해내는 거, 또 건져내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그 듣기 좋아하는 이미지가 뭔지 알아요? 그 올리브가 뽀빠이 살려줘요. 그때 자기를 뽀빠이라고 생각할 때 막 미치는 거야, 남자가. 시그지 딱 먹고 뛰면은 그 여자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건 뭐 성령의 능력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시금치 딱 먹으면 나가는 거? 그래서 뽀빠이가 팔리는 거예요. 뽀빠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전히 남성적인 입장에서,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여자를 구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한 거라고요. 대개 각 나라 신화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아요? 무슨 뭐 공주 구출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공주를 구출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치고 행가래치고 칭송을 했습니다. 대단하다고. 만족을 얻죠.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역시 기사야. 기사다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주하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잠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또 다른 놈의 용이 또 나타나가지고 공주를 또 잡아갔네요. 그래서 그 또 높은 그 성 위에다가 공주를 붙잡아놨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칼을 들고 용하고 막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루에서 공주가 이제 좀 친해졌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님, 그 용은 칼보다 올가미 약해요. 올가미였어요.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 공주 얘기를 듣고 올가미를 써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또 구출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구출했을 때만큼 기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100% 자기 칼로, 자기 능력으로 공주를 구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상당 부분 공주의 기여도가 있죠. 올가미 던져요. 그 조언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순간에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 팍 상하는 거야. 이거는 완벽한 기사가 아니야. 나는 뭔가 결국은 조언을 들어야 되고 이 조언을 들은 거를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상당한 자격지심으로 여기게 된다고요.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이제 아주 친해져가지고 쪼르르 뛰어오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올가미 챙겼어요? 올가미 챙겨야지. 그리고 칼하고 올가미 갖고 갔습니다. 또 여행 다녀왔는데 또 잡혔어요, 이 공주가. 또 다른 용이 와가지고. 또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용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버릇대로 칼을 딱 쓰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놈의 용은 칼로 이겨야 되나? 올가미 이겨야 되나? 이렇게 잠깐 그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 용이 입에서 불을 확 뿜어가지고 손이 대버렸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또 용을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어요. 그죠? 예, 승리했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먼 길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또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공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봐봐요. 이제 잔소리가 늘기 시작했죠.
이제 올감이 챙겨요. 뭐 또 다른 영혼 독약이 먹혀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여자들은 사랑한다니까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그죠? 이제 공주 이미지는 다 사라져 버렸고 그죠? 당신 꼭 필요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전수해 주려고. 그래서 올감이 챙겼어요. 독약도 챙겼어요. 칼도 써야 되고 요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위해 준다고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자는 그때부터 짜증나기 시작하고 이미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사님이 옛날에는 칼 하나만 들고도 의욕이 넘쳤는데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한 손에 칼 두고 한 손에 올감이 들고 한 뒷주머니에 독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다고.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공주님을 안고 한 궁녀쯤 되는, 무수리쯤 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사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칼만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이 궁녀는 올가미도 모르고 독약도 모르고 그냥 기사님이 최고야, 최고야 할 줄 아는 건 사람 살려밖에 모르는 여자예요. 나중에 기사님이 이 궁녀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자들의 몰락사입니다. 이게 몰락사. 기사는 다시는 공주에게 돌아가지 않았대요. 돌아갈 남자가 없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냐? 잘 보세요. 여자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꾸만 이게 남자들에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남자가 더 훌륭한 남자가 되겠다라고 만드는 무슨 그 온달과 평강주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거 온달이니까 되는 거예요. 바보니까. 대부분 남자는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조언해주고 다 해주면요, 나중에는 떠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여자들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걸로? 여러분의 조언으로.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조언을 해주면 해주는 만큼 약해져요. 여러분들이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정 떨어져요. 여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세 번째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고 표현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된다고. 사람들은요, 모든 남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동은 한 가지예요. 여자가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고집스럽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남자가 있어요. 저항형. 이게 저항하는. 또 하나는 순순히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곧 잊어버리고 옛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적극적인 저항. 두 번째 사람은 소극적인 저항. 결국 여자의 변화 시도에 대해서 모든 남자는 다 저항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항, 우리 남편은 뭐 안 그래요? 뭐 우리 남자친구는 안 그래요? 웃기지 마라. 이건 소극적인 저항을 할 뿐이야.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자들이 뭐 접근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되는 남자 하나도 없다고. 변화되는 건 뭐냐? 이제 세 번째예요. 남자는 경배를 주고 여자는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좋아하면 변화돼요. 바꾸려 그러지 않고. 여자를 향한 헌신과 희생. 그래서 이게 남자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주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 여자들은 다 공주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 수로부인 얘기 있잖아요. 수로부인이 이 여자들 주창맞아. 절벽에 있는 꽃을 보면서 되게 이런 황당한 여자들을 남자들이 좋아해요. 저 절벽에 있는 꽃 따줄 사람 없나? 이랬다고요. 따줄 사람 없나? 아 예뻐. 미친 여자 아니야. 그걸 누가 따? 그걸 누가. 근데 그것도 젊은 남자도 아니에요. 무슨 할아버지가 노인이 올라가서 그 꽃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죠? 남자는 노인이 돼도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여자가 원한다 그러면 미친 짓들이 하려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꽃을 바치면서 그냥 꽃을 주면 말도 안 해. 또 노래까지 불렀죠. 그게 그 유명한 허나가 아니에요, 허나가. 그거 몰라요, 그거? 알죠? 대개 그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그때부터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죠. 꼭 구하기 힘든 거. 겨울철에 먹을 수 없는 과일, 뭐 그런 거 달라고 그러고. 뭐 새벽 2시에 뭐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런. 그 떡볶이 집이 어딨어, 거기. 그래서 괜히 남자 괴롭혀가지고.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출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럴 때 그걸 구해오면 만족을 얻어요, 여자들이.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지가 공주인 줄 알아서 그래요, 공주인 줄 알아서. 그러면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여자들 되게 그래요. 남자들 절대 속으면 안 돼. 뭐 속으면 안 되냐면, 아, 나는 꽃 같은 거 싫어. 여자들 그런 여자도 있어요. 아, 난 실용적인 게 좋아. 그거를 믿으면 계속 괴롭다고.
꽃이 싫어하는 여자는 없어요. 잊지 말아요. 꽃을 싫어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꽃을 싫어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제 처생일이 3월 10일입니다. 제가 3월 10일에 꽃바구니를 줬어요. 아직도 방 안에 있어요. 아직도 방 안에. 다 씻어버렸는데. 그거 자랑하려고. 그게 아직도 있다고, 아직도. 지금 며칠이에요? 3월 28일. 18일 동안 꽃이 시들어서 거의 가루가 돼서 부서질라 그러는데. 그렇죠? 이제 백골당 같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난 꽃이 싫대. 그런 거 왜 사오냐? 제가 지혜가 있으니까 안 속았지. 그거 속으면 큰일 나죠, 그거. 여자들은 존중해줘야 돼, 존중해.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될 때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최고다고 생각해, 최고. 그 남자도 잊지 마십시오. 여자들에게 그냥 돈 안 들어도 괜찮아요. 돈 좀 들긴 들어야겠죠. 이렇게 경배를 줘야 돼요. 최고라 그러고, 막 놀라고, 그죠? 와, 이런 여자가 다 있냐, 그러고, 최고라 그러고, 갑자기 막 기절도 가끔 하고, 와, 이 미모으로 막 쓰러지고, 그죠? 가끔 밥 먹다가 이렇게 셔도 씹어야 돼요. 내가 정신을 잃었는가 봐. 막 이러고, 이래야 돼요. 경배.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올라가길 원해요. 그래서 철없는 여자들은 꼭 데이트하다 보면 막판에 그러죠. 내가 이런 거 질문하면 뭐하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해? 이런 몽둥이에 맞아 죽을 질문을 꼭 한다고요. 그럴 때 그냥 말로 해도 그래요. 네가 더 좋아 그러면. 그러면 꼭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1등이고 나 2등 해줘 이런다고요. 그러는 것이 여자입니다.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 반면에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은 뭐냐면 그냥 좋아하면 돼요. 그냥 막 좋아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표현만 하면 돼요. 반응만 보이면 돼요. 일전에 얘기했죠. 왜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잠깐 표현하기 때문에. 표현하면 돼요. 표현하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남자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들이 여자에게 반응이 보이면은 만족을 하거든요. 남자가 유머를 이렇게 전합니다. 물론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 안 웃고 다 들었던 얘기야. 이런 여자는 힘들어요. 그냥 뻔한 얘기를 해도 뻔해도 와 재밌어 깔깔깔 대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아는 얘기면 어떻게 아는 얘기 들었는데 재밌냐 이렇게 설명해주고 남자가 꼭 힘자랑해요. 괜히 혼자 들었는데 괜히 뭐 양손에 들고 와요. 그럼 와 헤라클레스 나타났네 막 이러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친절하면 아 세상에 이런 신사가 어디 있어 이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살짝 몸매도 깜짝 놀랐어. 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죠? 그냥 온 몸이 떨려 막 이러면 돼요. 표현해 주면 돼요. 표현해 주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남자는 그걸 원하는 거니까. 여자의 실수. 남자에게 기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도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면 남자는 떠나갑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절대 도와주면.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여자, 가난한 남자 시리즈 아시죠? 돈 많은 여자가 남자에게 뭐 학비를 대준다거나 뭐 그런 스토리 알잖아요. 여자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남자 무슨 뭐 사복고시 붙여주고 버림받고 이런 얘기 다 아시죠? 남자가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여자는 떠나가요. 떠나간다고. 그 남자는 왜냐?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했다라는 신드롬이 있거든. 누가 도와줬다 그러면 도와준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남자에게 필요한 건 신뢰지 보살핌이 아니다. 도와줌이 아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인데 사랑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는 여자가 너무 유능할 필요가 없어요. 유능하면 사랑 얻긴 참 힘들어. 그죠? 백수를 얻긴 쉬운데 사랑을 얻기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능하더라도 절대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래야 사랑을 얻을 수 있어요. 잊지 말라고. 절대 도와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표현하십시오. 아까도 그랬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예술 믿는데 어떻게 결혼을 잘못하다 보니까 술 퍼마시고 오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 내가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아이 남편이 이게 술 퍼마시고 오면 되느냐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 절대 변화 안 돼요. 술 먹고 오는 남편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도? 술 먹고 오는 남편이 있으면은 이렇게 놀라세요. 와 멋져요. 이렇게 호탕하게 술 먹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번 표해요. 내가
교회 집사지만 난 이런 점이 너무 좋아. 만족해! 그러라고요. 그냥 만족해.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번쯤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좋아하세요. 막 좋아. 와, 우리 남편 멋져. 술 마시고도 교회 다닌대. 와, 멋져. 술 마시면서도 뻔뻔스럽게 교회 오는 거 당신밖에 없어. 역시 호남이야, 호남. 그러면 이제 남자가 민망해가지고, 남자는 민망해가지고, 아니, 나 술 끊어야겠어. 그럼 또 한 번, 와! 놀라서. 이 결단력 봐. 이 결단력. 아, 세상에 술 마시다가 스스로 끊는 남자 봤어. 이 남자 최고야, 최고. 당신은 뭘 해도 잘하는 남자. 그죠? 뭘 해도 잘하는 남자. 그럼 끊어요. 항상 더 좋아하는 것으로 유도하십시오.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게 지혜, 여성의 지혜. 근데 그 여자는요, 여자는 자꾸 남자에게 요구해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사랑해. 그걸 확인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그래요. 이게 여자들의 독약이에요. 남자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거하고 해주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그걸 못해줘. 그 남자의 본능을 꺾으란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남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면서 왜 그런 걸 요구하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하면 다 해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랑하면 다 해주거든.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못해줘요? 여자의 요구. 남자는 반대예요. 사랑하면 알아서 피해야지. 사랑한다면서 그런 걸 요구하니?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서로 엇박자 시작하면 이제부터 악순환 아시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뱅글뱅글 돌아서 나중에 결별, 머리 자르고 새벽에 울부짖고. 이게 선순환으로 그래, 선순환. 그러므로 여자들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 고장나지 않은 한 고치려 하지 말라. 완전히 고장나가지고 아주 완전 보수가 필요할 때 빼놓고는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고쳐야 된다라고 고쳐야 될 부분을 잠깐만 얘기하면은 남자는 자기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남자의 욕구는 뭐냐면 완벽한 제품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당신은 이미 완벽한 남자예요. 그러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완벽해요. 그러나 업그레이드 되면 더 좋지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당신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럼 불량품으로 여긴다고. 불량품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누가 살기를 원하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볼 때 남자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관계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여자가 주도권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훨씬 중요해요. 남자가 먼저 잘해가지고 이걸 선순환으로 돌리는 것은 확률적으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선순환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게 관계가 쉬워져요. 90% 쉬워진다고. 그래서 오늘 관점은 여성 중심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신뢰, 믿어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표현하라. 그럼 남자 변화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남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해해주고 여러분들 기분 너무 좋아요. 경배해줄 겁니다. 경배. 그죠? 그래서 참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믿으십시오.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표현과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드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되시겠죠? 예. 일주일 동안 더 즐거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참 복잡하고 힘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감, 또 인정감, 또 표현하는 것이고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이해와 또 경배받고 있다는 느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에게 잘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둔 우리 사랑의 타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나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또 깨진다는 소문이 더 많이 들립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외롭다고 또 엉터리 같은 사람 만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